늘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쁘게 내어놓은 여러분을 통해 저는 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은행 대출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파시픽카드 바티칸에 신청하기 위해 오늘 공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이 기쁜 자리에 당연히 대성당을 설계한 마리오 보탄, 그림과 십자가를 조각한 줄리아도 반지를 초대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교문의 모든 시부님들께도 초대장을 보내야 하지만 초대장을 만들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교황 중에서 바시리카 신청을 받아서 인준해 주어서 대성당에 바시리카 선포식이 있을 때 모두 초대하고 성대한 예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성당 공원식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한 공원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성당 공원식을 주례해 주신 이용훈 마티아 교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임 교부장님이셨던 최덕희 바오로 주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덕희 바오로 주교님께서는 80년대 초 남해안 순교 성지를 개발하셨고 성지의 기초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학교에 추천해 주시고 돌봐주신 최재용 바르톨로메오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서울교구 동창신부님들, 교구내 동창신부님들, 그리고 화성지구 신부님들과 교구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